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명예회장 전병근 목사는 나 때문인 줄 아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할 일은 교회 갱신과 일치를 말할 때가 아니라 회개와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까?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인해요. 한국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한국 교회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올인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2부 기념 포럼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준비위원장인 한완상 총재의 주제 발제와 교계 연합기관장들과의 토론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목협회 사역에 몸담았던 원로 목회자들과의 열린 대화마당도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해 1998년 11월에 창립됐으며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